안녕하세요. 희련초입니다. 가전주부에 이어 말 많은 소녀, 그리고 신간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로 돌아온 최서영 작가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영상으로 세 번째 영상이 이제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출연인데 우린 사실 그간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. 그쵸. 딱딱하게 만날 사이는 아니고. 잘 지내셨죠? 네. 가식적이네요. 네. 사실 지난번 책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 책은 전 특히 작가님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지고 작가님 스토리들 중에 더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다뤄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이 노하우들을 많이 엿볼 수 있는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.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, 이거 다섯 가지를 꼽아주세요. 첫 번째는 일단 사소한 만남도 준비를 한다. 네, 이거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희린채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. 만나자고 약속을 하면 지체 없이 바로 딱 날짜 잡고 주차 어떻게 하는 것까지 딱 소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배웠어요. 왜냐면 나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뜻이잖아요. 당연하죠. 한 명 한 명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, 그런 진정성이 그 사람을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다시 만나고 싶게 하는 거다,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요. 네. 또 히렌체님이랑 또 연관이 있는데 약간 매력적인 고백받는 것 같아요. 네, 고백 공격. 일을 하는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유튜브가 뭐 되게 어렵대, 뷰가 안 나오고 전체적인 뭐 지표가 떨어졌대, 이렇게 불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지만 타겟팅하는 주 시청자들은 시청 지속 시간이 늘었어, 이러면서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꺼내가지고 그 대화가 결국에는 희망적이고 좀 의욕적으로 끝낼 수 있게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, 그런 사람이랑은 항상 발전할 방향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. 그리고 당연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, 계속 호감을 주고 좀 만나고 싶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거리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뭐 가십거리라든가 뭐 남의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사실 좀 이렇게 포함이 있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좀 멋진 것 같고요. 또 네 번째는 또 따뜻한 선이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좀 나이스하게 하면 이용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. 다시 만나고 싶고 좀 호감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좀 선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도 잘 보호를 하고 나도 남의 선을 잘 넘지 않는 거, 그런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네 번째 말씀해 주신 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안 돼가지고 호구로 엄청 당했었어요. 다행히도 그분들 덕분에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지금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거든요. 이거 봐요. 호의 화법. 빌런이 있었지만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됐다. 이렇게 되잖아요. 이런 거 여러분, 이런 거예요. 저는 되게 행복하네요. 마지막으로 다음을 늘 생각한다는 거, 그런 게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늘 좋을 수만 없잖아요. 특히 그렇죠. 일하는 관계에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삐걱거릴 수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우리의 관계 중에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항상 좀 다음에도 기분 좋게 만날 수 있게끔 상황을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. 이런 거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. 저 소임 배워가지고 저도요. 항상 손절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니다, 인생 길고 사람은 언제나 실수 수 있고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만회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. 이런 거를 저도 배려를 몇 번 받고 나니까 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어른이 될수록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맞아요. 어릴 때 되게 많이 손절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 뭐 아까 촬영하기 전에도 저랑 7년 전에 뵀던 분 지금 다시 우연히 이렇게 막 만났는데 네.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여러분. 그러니까요.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마지막에 무례하게 매너 없게 끝났다고 생각해보세요. 누구 손에요? 내 손에거든요. 그러니까 대인배라는 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메타인지가 있고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이 너무 잘 되셨잖아요. 잘 된다라는 기준을 책에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. 네.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6가지 저희 채널에서 간략하게 꼽아주신다면요. 첫 번째는 하나에 집중을 하더라고요. 오은영 박사님 생각을 해보면 병원 진료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하시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. 뭐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거든요. 아픈 사람들 아니 어떤 사회 문제들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. 정말로 어떤 일에서
잘 되고 성과를 이루시는 분들을 보면은 큰 뜻이 위에 있더라고요. 하나의 뜻에 그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. 이런 방법을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 줄로 자기를 설명을 해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. 나는 뭐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. 뭐 이렇게 한 줄로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이제 내가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 뜻이 뭔지, 나의 큰 목표가 뭔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,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. 전 항상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임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는 게임인 맞아, 거예요. 그게. 맞아. 임하는 마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돼요. 그냥 난 하나도 노력 안 하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 요거 요거만 고치면 되겠다. 좀 이렇게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게 일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그렇잖아요. 그럼요.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언젠간 얘랑 헤어질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하면 꼭 헤어진다. 왜냐하면 모든 생각 편향이 헤어질 구실을 찾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편향되지 않는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사고를 좀 지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또 심리학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명쾌하네요. 네. 세 번째 특징은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찾는 사람이랑 이게 될까 안 될까? 안 해야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이랑 결과가 누가 좋을지는 너무 뻔하잖아요. 또 목표를 이루려면 되게 여러 가지 난관을 많이 맞이를 할 텐데 그럴 때 될 방법을 찾으시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이 되게 재밌는 건데 목표로 가는 과정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엔 되게 잘 되더라고요. 지금 돈을 1억을 모으기로 결심을 했어요. 뭐 어제는 편의점에서 뭐 우유 사 먹고 뭐 내일은 편의점에서 뭐 라면 사 먹을 거고 뭐 이렇게 해요.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식비를 이만큼 절감을 했네?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이 과정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목표에 가는 과정이니까 이 정도쯤은 감수하는 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욕심은 다 많은데요. 이게 나한테만 좋은 욕심인지 아니면 맞아. 타인에게도 이로운 욕심인지 이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고 다 자기 걸 챙기려고 하거든요. 그럼 어떤 사람이 오래가고 잘 되냐? 내 것도 챙기지만 남의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에요. 내 욕심이 나에게만 좋은 거고 남을 해치는 욕심인지 아니면 나에게도 좋지만 타인에게도 이로울 수 있는 욕심인지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스스로에게도 내가 뭔가를 못하겠다 싶을 때 그래도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기도 해요. 뭐 힐앤체님도 나처럼 어떤 관계라든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생기면 조금 더 추진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런 또 동기부여에도 중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뜻을 다 이뤄내더라고요. 한번 해보는 거에 만족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. 근데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노고를 치하할 거는 충분히 치하를 하고 뭐 보상을 해줄 건 해주고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. 최종 목표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. 이렇게 여섯 가지 특징을 꼽아봤는데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언니는 이 중에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노력하고 혹은 신경 쓴다고 생각하세요? 스스로 그 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만두고 싶을 때도 되게 많고 내가 못할 것 같은 때가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삶은 다 SNS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내가 눈이 가는 건 나보다 잘하고 뛰어나고 그런 모습들에만 눈이 가는 거는 저도 맞거든요. 그러면 의욕도 저하되고 난 저만큼 못하니까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때 마음을 다잡는 거죠. 아니 할 수 있고 사람이 안 되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좀 긍정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에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.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시는 언니만의 동력이 이거였군요. 관계를 풀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. 얘 지금 나쁜 관계에 있는데 이런 게 좀 보이잖아요.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로 너무 교란이 되어 있어가지고 본질을 잘 보지를 못하더라고요.